추석 연휴에는 과일이 풍성한 만큼 손이 자주 가게 됩니다.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각종 영양소도 갖추고 있죠. 딱 한 가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보충에는 아쉬움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생각을 뒤집는 단백질도 꽉 채운 고단백 과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9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단백질은 성인 남성은 56g, 성인 여성은 하루 46g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물론 육류, 해산물, 콩류, 치즈, 견과류 등이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과일에도 단백질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국 라이프 매체 퓨어 와우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의외로 단백질 성분을 함유한 고단백 과일 9가지는 아보카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보카도가 건강한 지방의 결정체라는 건 대부분 아는 사실이지만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아보카도 한 컵에는 3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지방과 섬유질의 조합이 잘 되어 있어 포만감을 높입니다. 살구도 고단백 과일 리스트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살구는 컵당 단백질 2g을 함유하고 있으며 칼륨과 비타민 A, C, E의 좋은 공급원으로 눈과 피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슈퍼푸드인 블랙베리에도 컵당 단백질 2g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 1일 권장량의 거의 50%에 달하며 두뇌를 강화하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키위도 한 컵당 단백질 2g으로 고단백 과일의 일원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철분과 비타민C, 칼륨, 인도 풍부하며 저지방 코티지 치즈와 샐러드로 먹으면 단백질 섭취에 보탬이 됩니다. 한 컵당 단백질 1.6g이 들어있는 체리는 혈압을 조절하고 근육 기능에 필수적인 칼륨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특히 멜라토닌이 풍부해 편안한 수면을 유도합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단백질 1.6g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 강화를 위해 운동선수들이 챙겨 먹는 필수 아이템이기도 하죠. 자몽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 컵당 1.3g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자몽 속 구연산은 신장결석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린 대추야자 한 컵에는 3.6g의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탄수화물 양과 칼로리가 높아서 지나치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에도 컵당 1.5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비타민C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과일은 단백질을 온전히 채울 순 없지만 단백질을 곁들인 훌륭한 간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헬스 인사이드였습니다.